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선박사 김정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풍선 아치 중에 무지개 아치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지개 아치는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의 아치인데요. 자, 7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그냥 말하기 편하게 무지개 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라데이션 패턴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라데이션이란 색이 점차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풍선은 8인치, 그러니까 지름이 약 20cm로 불었고요. 각각 색깔당 3단씩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이보리는 두 단만 사용했는데요. 풍선을 부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아치폴대의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이보리가 3단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원래 색깔은 트로피칼 틸, 라일락, 로즈, 오렌지, 골든로드, 아이보리, 화이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저는 트로피칼 틸이라는 색깔 대신 라임그린 색깔을 넣었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부터 풍선 아치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지개 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선을 미리 불어서 비닐에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아치 프레임도 세워 놓았습니다. 먼저 라임 그린부터 3단씩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 다음 라일락을 3단을 쌓아주고 로즈를 연달아서 쌓아줍니다. 오렌지와 골든로드, 그러니까 레몬 색깔까지 계속 엮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아이보리를 이렇게 한 단을 엮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엮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화이트를 먼저 엮어주는데요. 자, 계속 강조하는 거 가운데를 맞춰줘야 됩니다. 가운데 중심이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 아이보리를 엮기 전에 흰색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중심을 잡고 난 후에 아이보리를 엮으면 되겠죠? 자, 만약에 흰색으로 중심을 잡았는데 아이보리 공간이 좁다 그러면 한 단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넓다 그러면 아이보리를 세 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고 난 후에 반대편도 똑같이 라임 그린, 라일락, 로즈, 오렌지, 골든로드, 아이보리 요 순서대로 엮어주면 됩니다. 자, 아치를 만들 때는 높이 때문에 키가 안 닿아서 이렇게 아치폭을 좀 넓혀주는데요. 자, 이렇게 풍선을 다 꼬고 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듬어주고 아치의 폭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면 아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 아치가 완성됐습니다. 무지개 아치 만들기 잘 보셨나요? 자, 풍선이 같은 색깔끼리만 꼬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잘 됩니다. 자, 풍선을 엮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꾹꾹 눌러가면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항상 중요한 거 가운데 센터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풍선이 3단이 들어가든 2단이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풍선을 엮을 때는 단단하게 꼬아서 풍선이 하나가 터지더라도 전체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